그 갔다 왔지. 쉽게 이들 갔다. 오늘자 대통령 모교 방문. 윤석열입니다. 모교를 이 방문을 할 적에는 다음 전 남친 사망 소식에 힘들어하는 여자친구. 제 여자친구는 전 남자친구랑 고등학교 3학년 대학 4년 졸업 후에 2년 도합. 그러니까 어쨌건 전 남친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해갖고 9년을 만났었다고. 이 점은 연애 초부터 내가 알고 있었다고. 야, 근데 한 남자를 9년 만난 것은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난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예. 어쨌건 지금 제 여자친구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만나면 다 주작이라 그래. 여자를 만난 적이 있어봐야지. 예? 그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텐데 무조건 주작이래 그냥. 미친놈. 예. 그런데 5일 전에 전 남친이 세상을 떠났다고 저에게 부고 소식을 전했다고. 그리고 울다가 지쳐 쓰러지는 지경까지 갔었다고. 오래도록 만난 남자랑 헤어지게 된 경위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남자 쪽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남자가 해외로 나가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뜨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그리고 정착한 그 나라에서 사망했고 전 남친의 누나가 사망 소식을 전했다고. 솔직히 여자친구의 전 남친이고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속사정까지는 굳이 캐묻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하더라. 어제 저녁 겨우 물 한 모금만 먹고 식음을 전폐하길래 병원까지 가게 되고 오늘 5일째인데 정신을 어느 정도 차린 건지 울기만 해도 답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건지 초연한 모습으로 미안하다는 말만 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했으면 된 거지 뭘 이런 거 갖다 글을 올려. 9년 동안 사귀었으면 그거는 거의 뭐 가족 수준인데 여자친구가 현재 사랑하는 건 전데 앞으로도 변하지 않겠지만 될 확률은 낮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감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인이 된 전남친을 이제 마음에 두고 있지 않더라도 한때 사랑했고 학창시절 함께 보낸 사람이고 추억의 한 부분 아닐까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 근데 참 이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내 여자가 9년 동안 만난 전남친이 전남친의 사망 소식에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데 위로는 해주고 있지만 희한하다 내 기분이. 질투, 연민, 동정, 슬픔, 당황스러움이 한데 엉키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 글을 어떻게 끝맺어야 될지 모르겠다.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그랬어요? 어쩌라고요, 집안엄마. 아니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둘이 나름대로 이제 좀 저기 뭐야 그런 스토리가 있었고 본인도 알고 있었잖아. 근데 남자친구 죽었잖아. 전남친 죽었잖아. 죽은 사람한테 뭘 질투를 느끼고 뭐 연민, 동정, 슬픔, 당황스러움 이런 거 아니. 지가 뭐 야 참 이 사람은 정말 속이 좁다. 이거 에바지. 9년 동안 사귀면 성관계 몇 번함? 난 솔직히 그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 사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네. 아니 남이사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여자친구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현 남친이 있는데 그렇게 전 남친 사망 소식 응급실 갈 정도로 괴로워한다면 아직까지 그래도 전 남친한테 80% 마음이 있었다는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좋게 헤어졌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말 있잖아. 있는 게 아니고 묻는 거라고. 기억은 평생감. 그지? 아하. 아니 나라고 그래도 저 뭐야 9년이 아니라 나는 뭐 1, 2년 사귀었어도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기분 이상하고 묘하고 슬플 것 같은데.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라면 좋은 사람 만나 우리 서로 행복을 빌어주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슬플 수가 있지. 9년이란 시간을 정말 쉽게 보내. 헤어져라 그냥. 엘베가 없는 상담 끝났다고 신년아. 엘베 없는 5층 빌라 배달시키는 법. 와, 현관문에 들어오신 빨간 줄이 있습니다. 거기 걸고 문자 좀 가져가겠습니다. 와, 괜찮은데? 괜찮은데? 다음 인스타 여신들의 진실. 아, 이건 너무 많이 봤다. 46살 엄마가 클럽 다녀서 고민인 아들. 아들이랑 같이 나왔대. 무엇이든 물어보살. 어딜 가든 지금처럼 화끈한 옷만 입는 엄마. 평소 이러고 다니지는 않는데. 함께 클럽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동갑내기 친구들. 너무나도 궁금한 클럽 친구들. 40대 실화냐? 화려한 스타일 뽐내는 선영이와 친구들. 아, 그러니까 이건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 아마 다들 이혼하지 않았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그 골드미스 뭐 그 이런 거처럼, 어? 그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좀 늦음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자식들도 어느 정도 컸겠다. 그러면은 저러고 다녀도 나는 엄마의 인생을 엄마로 볼 것이 하나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어? 나도 예전에 저 아들내미처럼 참 철없게 엄마가 뭐 여행 다니고 뭐하고 정말 집이 어려워 죽겠는데 막 힘들 정말 철없어 보이는 엄마의 모습을 봤지만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엄마가 엄마 하나의 그냥 인격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나한테 뭐 이렇게 뭐 크게 뭐 불이익이 되는 게 아닌데 괜히 그냥 내가 무슨 어? 아빠 마냥 엄마한테 그렇게 막 그 그러는데 어이 그건 아닌 것 같아. 난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굉장히 잘못했더라고. 엄마도 엄마 인생 있는데 클럽을 가건 말건 왜 저러는 거야? 둥치둥치 엄마. 엄마가 좀 노출을 줄여줬으면 좀 좋겠고. 둥치둥치 알겠어. 아들 기다려봐. 새 아빠라고 데려왔는데 나랑 동갑이어봐라. 끔찍하다. 사춘기인 아들한테 개성만찬 엄마가 부담일 수가 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만 자제를 해달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솔직하게 말해서 애가 근데 사춘기인데 20살 전까지는 좀 그래도 자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 저거 좀 아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아니다. 20살 전까지는 그래도 애 크는데 어느 정도는 좀 기여를 하고 그래야지. 그렇다고 이분이 뭐 자식을 뭐 이렇게 가정을 내팽겨 쳐놓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엄마 능력 얼마나 대단한 거죠? 그래 굳이 저렇게 막까지 하고 다니면은 좀 약간 자식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늦바람 든 것처럼 보일 수가.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잖아. 저러고 학부모 회의 와봐. 무슨 소리를 듣겠어 뒤에서. 맞잖아 솔직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미국이면 말도 안 하지. 우리나라 사회에서 말하는 거야 내 말은. 아들을 위해서. 솔직히 저러고 그냥 저 선생님 저 뭐야 그 학교에 나가봐. 내 친구들이 보는 우리 엄마. 선생님들이 보는 우리 엄마. 학부모들이 보는 우리 엄마. 싫지. 철이 많이 없으시네. 정신 차리세요. 엄마 저 옆에 내 봐봐 엄마. 그지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예. 문 좀 살짝 열어주세요.
결국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결혼하지 않는 남녀. 왜? 요즘 지인들의 결혼 소식이 굉장히 뜸하다. 생각이 든 적 있나요? 이는 단지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혼인 현황이 어떤지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 역대 최저라 그러네. 미혼 남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고 그런 좋은 배우자에 들어가려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제 이게 이거야 그냥 돈 때문이야 결론적으로 이거 다 묶여서 다 묶여서 돈 때문이야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죠? 우리나라 경제가 씹창났으니까 나머지도 묶어야 된다고? 솔로가 편해서 이거 솔로가 편할 수도 있어 혼자가 정말 행복할 때도 있거든 오랜 연애 끝에 헤어짐을 겪고 나서 솔로로 살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술 먹으러 다니고 펀팅 포차 다니고 이 남자 저 남자들 나한테 남자친구 없다 그러니까 막 나한테 연락 오고 그러다 보면 또 인생이 또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지 않겠어요? 혼자가 편할 때도 있어요 예 무조건 누가 있어야만 좋은 게 아니라 이젠 결혼들 하세요 저 혼자 지읍될 수는 없어요 키읍키읍 즐거움 40원도 아니냐 문제가 해결이 되면 결혼할 거냐고 먹고 살만하면은 결혼하겠는가 라고 얘기하는데 할 거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정말 예. 결혼이라는 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막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할 텐데 아 저는 아직까지는 결혼 안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거든요 예. 주위에서 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과학인가 봐 결혼이라는 게 다 하지 말래 다 아무도 하지 말래 하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 옆편에 클럽 다니면 좀 그렇긴 하지 그러더라고요 예. 그 마음 변치 마 형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마음 변치 말래 지금은 좋겠지 키우키우 50, 60 먹고 생각해봐라 친구들 명절에 자식들이랑 하하호호 하는데 방구석에서 혼자 있어봐라 그게 아니지 멍청아 자기 거 다 포기해도 괜찮다면 결혼하세요 키우키우 50, 60 먹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보는 눈이 달라지지 어? 50, 60 먹고 내가 일 안 하러 다니고 굳이 벤츠 타고 다니면서 어? 친구들 만나면서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두런두런 이런 얘기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어? 내가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 돈이 많으면 보는 눈도 달라져 저 사람은 능력 있고 저런데 굳이 어?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인생 즐기고 멋들어지게 사는 거지 50, 60 먹어서도 근데 50, 60 먹어서 능력 없이 그냥 그렇게 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시선이 달라지는 거겠지 결혼하고 싶지. 근데 자식한테 가난 되물림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지. 그래. 50, 60대 외롭더라도 3040대를 즐길래. 아무튼 뭐 누가 승자고 패자고 이런 거는 결론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가정 유지를 잘 하면서 그냥 많이 져주고 많이 배려해주고 자식 낳고 나서 자식 교육 잘 시켜갖고 결혼 생활하면서 많이 인내해서 나중에 50, 60 먹었을 때 가정을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산다면은 내가 이 생에서 그렇게 산다면 그건 성공한 사람이고
근데 그게 아니고 결혼 안 한 사람은 내가 열심히 내 할 일 하면서 내 취미도 즐겨가면서 내 인생, 내 스스로 인생 자체를 계속 잘 즐기고 쭉 50, 60까지 먹으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고 뭐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내가 얼만큼 인내하느냐, 내가 얼만큼 여유있게 사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이번 달 결혼인데 왜 지금 현타 와야 돼? 좋으니까 결혼하는 거지. 즐겨 그냥. 너가 많이 인내해라. 결혼하려면 몇 살에 순자산 얼마 정도 모아야 할 것 같아? 기준이 궁금하다. 난 솔직하게 말해서 남자랑 여자랑 같이 월 300만 벌어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봐. 뭐 세후 220 정도만 돼도 남녀 둘이서 같이 맞벌이로 살면은 살만하지 않아? 둘이 그냥 먹고 싶은 거 가끔씩 뭐 주말마다 먹고 그냥 저 뭐 소소하게 나가가지고 벚꽃이나 좀 보고 오고 다들 그렇게 살아. 다들 그렇게 살아. 빚내가지고 저 뭐 빌라라도 하나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저기 뭐 좀 약간 서울 외곽 같은데 썩다리 같은데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뭐 투룸이라든지 다들 그러고 살아. 그러고 시작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겁들 먹고 막 그렇게 어우 결혼 어떻게 하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가 먼저겠지. 지방이면 세후 200이면 생활 네? 충분하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근데 내가 부정적인 거는 나는 그 넌 그렇게 얘기 잘하면서 남들한테 얘기 잘해주면서 왜 니는 안 하려 그러냐. 나는 금방 업그레이드 내 성격이나 내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여자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성격이야. 난 나한테 많이 맞춰줘야 돼. 난 내가 인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솔직한 말로 내가 인내할 그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인내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나를 인내할 수 있는 여자라면 난 결혼한지. 근데 아직까지 나를 인내할 수 있는 여자는 없는 것 같아. 그런 거지. 넘어갑시다. 근데요 없어도 돼요. 왜냐면 전 뽀삐가 있잖아요. 바이크 타고 그냥 여기저기 막 여행 다니고 그러면요 성욕도 사라져요. 반나절 막 진짜 막 400km 500km 타잖아요. 성욕도 없어요. 굳이 여자 없어도 돼. 취미를 하나 만드세요. 외로우면 뽀삐가 물 빼주냐. 뭐 성적인 그런 부분은 성적인 그런 부분은 이제 시크릿이죠. 시크릿.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어디 뭐 다닌다 이상한 적이 한다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시크릿으로 해놓겠습니다. 시크릿.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뭐 솔직히 그런 데 다니겠어? 아니 너 너무 유치해서 그냥 안 받을래 그런 거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있거나 신변한으로 유나음 소개시켜주겠지? 아니 누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시크릿이라는 건 무엇이냐? 성욕이 없어요 진짜로 요즘. 그래서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루미루미 시크릿이야? 좋을 때로 생각해라. 지긋지긋하다 아주 그냥. 봐서 뭐해. 그래 화만 나. 저런 거 보면은 그냥 이제 화나 나도. 보면 뭐해. 형의 시크릿 가든에 내 자리 하나 마련해 줄래? 차에서 내리세요.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요? 왜? 엄마가 얘기 안 해주든? 시원하네. 패드립 야무지네. 섹스님.
블랙핑크 지수, 은근히 탄탄한 몸매. 그래요? 참 이쁘네요. 예, 참으로다가 이쁘네요. 그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임마 지금 엄청 핫하더라고요. 저 이은혜란 새끼. 이 새끼 진짜 미친 게 뭐냐면은 그 신동엽의 러브하우스라고 옛날에 그 저기 어려운 사람들 집 만들어주고 이제 집을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저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굉장히 가슴 따뜻한 옛날 MBC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거기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은혜란 친구가 개새끼가 이거 이 새끼가. 근데 이 새끼 보니까는 저 이 둘이 뭐 합작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새끼가 뭐 텔레그램에다가 전남친인가 전남편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예? 사람 죽일라 그랬는데 거기 텔레그램에 이제 덜미가 잡힌 거죠. 보고독을 뭐 묻혀서 했는데 보고독을 이만큼 먹였는데 왜 안 죽지? 이런 소름 돋는 그런 채팅 내역을 알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런 친 상태에서 지금 아직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 미친 새끼 이거. 전과가 6범이었대요. 10대 때 조건 만남까지도 있었다고. 왜 그랬을까요? 이은혜 개새끼 이거. 전부 텔레그램 사용. 31살 중3 때부터 범죄 행각이 끊이지가 않았다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긴 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참 사람은 환경과 이 그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 같아요.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부모가 방임을 한 거죠. 예, 탈선하라고. 예. 다음 미스테리 때 엄여인 사건 다뤄줘 뽀뽀죠. 그런 게 아니겠어요? 어. 집구석이 얼마나 개쓰레기 집구석이었으면은 애 새끼가 15살 때부터 이렇게 탈선을 하고 완전히 맛이 가버렸는데 그때 가장 잡아줘야 될 그 시기에 잡아주질 못했으니 인생을 막살기 시작했을 것이고 요 정도 하면은 요 정도겠구나 라는 대가리 속에서 그런 더러운 계산을 하기 시작을 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대가리가 그쪽으로 더 커졌을 내가 것이고 내가 알기론 저 이은혜 두 분 다 부모가 장애 있다고 하던데 가정이 힘들었대 중요하긴 한 듯 장애 비하한 건 아니지? 아 예? 몰랐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 부모님이 참 그렇다면 이 새끼가 진짜 나쁜 새끼네. 이 새끼는 아주 아니 집이 그렇게 힘들고 부모님이 나를 저기 돌봐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면은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안 잡히는 이유가 여자 오피 같은 데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닐까? 돈도 현금으로 받고 화장법만 바꾸면 사실상 아무도 모르고 원래 말이 되냐 그게? 야 대한민국에 그 저 그게 그 쉬운 줄 아니? 얘 지금 잡으려고 지금 사단이 지금 전 저 저 어? 얼마나 떠들썩한데 얼굴 다 팔렸는데 사람들이 이 사건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어? 아침 저녁으로 뉴스에 나오는데 어? 그런 상황인데 얘가 뭐 지금 뭐 오피스 일하고 있다고 말 가짜 소리 하고 있어. 막 개소리 하고 있어. 뽑기 타고 마방에 이은혜 찾으러 가서 포상금 받자. 그만해라 이제. 얘 앞을 고소해서 합의금 챙겨서 날랐다는데 이미 중국까지 안 왔을까?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부모가 장애가 있었나 보다. 진짜 완전 그냥 심나락 인생을 살았네. 그지? 완전 밑바닥, 완전 음지 삶을 15살 때부터 살았으니까 주위 친구들도 분명히 좀 그랬을 것이고 나쁜 길로 들어서게 된 게. 근데 얘가 잘못은 했는데 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 사람이 진짜 환경이랑 환경에 의해서 마스크만 씌워봐라 지하철 타면 똑같은 얼굴 많음 기웃기웃.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 왜? 아니 뭐 왜 자꾸 얘기를 뭐 왜 커가는 그 과정, 어?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니까. 어, 본질이라고? 모르겠어. 내가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굉장히 좀 민도가 십창난 그런 저 동네에서 내가 살아봐서,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청소년기에 그런 아이들과 같이 놀아봐서 알거든. 끊기가 힘들어 진짜로. 그래서 잘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고 나라 복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알겠어. 넘어가. 기본 세기야 역겨워 이 세기들. 쉴드 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사람이 그 커가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결과론적으로 그냥 저 새끼 죄지었으니까 저 새끼 나쁜 새끼. 아니 나쁜 새끼는 맞지.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존예 아이돌들의 매력적인 기립근. 기립근. 예. 기립근 바이럴이네 이거. 하도 많이 봐갖고 이제는 뭐. 예. 화가 나네요. 예. 화가 납니다. 예. 좋네요. 질립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나도 좀 질린다 이제. 하도 많이 봐서. 남자 화장실 침입한 여자 신고해본 썰. 넘어가요. 두 분은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분위기는 한소이승. 잠실 롯데월드 33년 만에 이제 그 저 리모델링 들어가나 봐요. 바뀌긴 했어야 됐어. 너무 옛날이잖아. 그 저 뭐야 신밧드의 몸 타봤어요? 그거 나 초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봤던 거 그대로야. 바뀌긴 해야지. 너무 옛날 감성이야. 바뀌긴 해야 돼. 아직 기획 단계라고 합니다. 이런 거 좋네. 좀 바꿔라 이제 좀. 아이 지겹다. 리마스터 해야지.
국밥집에서 알바하다 보면서 느낀 건데 진짜 외롭게 혼술하고 가신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았다. 돼지국밥에 시원소주 한 병 시켜갖고 다들 생각에 깊이 잠긴 표정으로 계속 드시다가 계산하고 가시고 어떤 아저씨는 드시면서 우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런 분들 보니까 뭔가 찡했다. 집에 가서 안 울려고 국밥집에서 울고 들어가는 거야. 아 진짜? 아이고 흑흑 존맛. 아하 그치 국밥은 정말 소울푸드죠. 아재들의 소울푸드. 예. 자리에 앉아가지고 소주 한 병 그냥 혼자 까면서 그냥 TV 멍하니 보고 있는 쳐다보고 있는 그 우리 아저씨들. 예. 그래요. 그런 의미로 국밥 좀 시켜라. 국밥 좀 되는 데 있나? 내가 나한번 봐볼게. 잠깐만. 국밥 좀 시킬게요. 그런 의미로다가. 오랜만에 국밥 좀 먹죠. 그 카페 추방돼가지고 저한테 뭐 이런 거 저거 쓰지 말고 그냥 99개 돌려가지고 룰렛으로 하세요. 예. 카페를 왜 추방당할 짓을 개짓거리를 해요. 웬만하면 추방 안 당하는데.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나는 방송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고 그냥 카페만 보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정말 저를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팬카페고 방송하고 유튜브 하는 거 뻔히 하는데 안 보고 있다고. 나는 그냥 카페만 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추방당하면서 나한테 쪽지로 죄송합니다 형님 사실 방송 보고 있었는데 형님 열받으려고 하는 얘기였어요. 미안합니다. 젖가 안 풀어져 개새끼야. 박지혜 여기다 시켜라. 어? 예. 배달비가 얼마야? 한 4천원 정도 할 겁니다. 와 너무한다. 14,000원 이상 시켜야 4,900원이네.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뭔 배달비가 5,000원씩이나 들어가? 얘 진짜 씨발 대한민국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에! 바로 시킬게요. 오히려 좋아. 더 시켜. 아 잠깐 나 뭐 시킬지는 보고 해야지. 뭐 시키냐면 그냥 포장해 오면 안 되니? 예? 기름값이 더 나갑니다. 아 그래? 예. 여기 어딘데? 서구 직영점이요. 신곡동이네. 도보로는 40분 걸리고 배달 주소로부터 약 2.7km라는데? 야! 엘프야! 예? 서구청 바로 앞에 있네. 아니 좀 멀다 서구청이면. 에바야 가지마. 나 뭐 먹을 거냐면 순댓국 특 고기만 어때? 그 사골 순댓국입니까? 그거랑 고기만 사이드는요? 잠깐만 사골 소내장 얼큰 순댓국 특이 있는데? 돼지머리 40% 들어가고 볼살 30% 소내장 30% 최상의 조합이란. 어머 돈육수가 60% 우사골이 40% 와 씨발 침 고인다. 야 이 돌았다. 야 사골 소내장 얼큰 순댓국 특으로 시켜. 장기? 야 이거 미쳤네. 거기다 청양고추 500원짜리 이거 추가해라. 아니야 하지마 집에 청양고추 있어 생각해보니까. 요거랑 4,000원 더하면 배달비 1,000원 줍니다. 어 그럴라고 안 그래도. 요거랑 뭘 시키냐면 닭똥 너무 비싸네. 한 개 26,000원 되는 거 좀 해봐야지. 예. 또 많이 먹어야 또 여러분들 예? 또 야무지게 방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닭똥집 300g 시켜라. 요거 포장마차 요거 11,900원짜리요? 어 중짠데요? 예 닭똥집 먹지 뭐. 양념이냐 그거 아니면 저게 이거 그림으로 봐서는 예 약간 소금간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해. 그거 해.
다이어트 한다고요? 예, 하는데 왜요?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아, 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괜히 시비를 걸고 있어. 빨리 시켜. 리브 이벤트 뭐로 하나 할까요? 뭐뭐 있어? 볶음 김치, 달걀 후라이, 웰치스. 볶음 김치. 친구 없는 말투. 또 친구 없는 말투. 르완다 독재자 대통령. 안 봐. 귀여운 배달 리뷰 모음. 3시 이후 거지 배고픔이라매 집 올려놔 그새 시바견 너무 귀엽다. 치즈가 쭉 늘었냐에요. 이 새벽에 배민 검색어 바위 국밥. 샤브샤브 야채도 넉넉해서 토끼랑도 나눠 먹었어요. 집에 토끼 키우는 거 아이 귀여워. 케첩을 짰는데 곰 모양이 나왔어요. 케첩을 짰는데 곰 모양 나왔어요. 이거 좀 보세요. 야 예쁘다. 엄마 좀 보세요. 엄청 맛있었어요. 사진 찍는 거 까먹어서 그림으로 대체할게요. 인생 첫 배달 음식. 타르트가 거북이 모양. 그런 타르트가 거북이 모양이에요. 영차. 아우 귀여워. 어우 귀여워. 어우 귀여워. 너무 귀엽다. 내가 이거 보면서 뭐 보여주려고 그랬었는데 잠깐만. 뭐였더라? 나 미쳤나 봐. 이거 보면서 뭔 생각인 줄 알아? 오늘 카페에서 봤던 건데 박쥐 먹방이었거든. 나 왜 케찹 보고 이게 떠올랐지? 사장님 콩국수 안 드셔보셨죠? 근데 얘네들이 우한 폐렴 이제 코로나의 시작이었잖아. 얘네들이 뭔 잘못이냐? 어? 먹을 거 못 처먹을 거 가려서 먹어야지. 씨발 그냥 그 우한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곳이더만. 봤어요? 여러분들? 아나콘다도 먹고 그냥 못 먹는 게 없어. 낙타도 처먹고. 박쥐 실제로 개더럽게 생긴. 더럽지. 얘네 존나 더럽고 얘네 병균 세균 개많아요. 왜냐? 얘네는 습한 곳에 있고 동굴 같은 데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한 마리 사줘. 더럽죠. 비올래? 습하고 축축한 애들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나쁜 애들은 아니잖아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애들은 그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도 그중 일부일 뿐인데. 그렇지 않아요?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도 존재 이유가 있겠지. 지구가 뭐 인간 거는 아니잖아. 아니에요? 하등 쓸모가 없다고 바퀴벌레가? 그 너무 그 저 인간 위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뭘 선을 넘어? 맞잖아. 아, 지구 내 거야. 아니야, 코트야. 지구는 내 거야. 비영신 같은 놈 새끼다. 내 꼬래. 귀여워. 귀엽다. 지구 내 거야. 대충 다
죽어버려. 지구 내 거야. 비용신. 에휴,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식 개 날아간 거 알아요? 완전 그냥 저 개같이 날아갔어요. 보니까 68,000원인가? 67,900원. 그래, 68,000원까지 떨어졌잖아. 풀매수 타이밍이야? 나는 회복하기 왜 어려울 것 같지? 핸드폰 시장에서 완전히 그냥 저기 됐잖아. 완전 사장돼 버렸잖아.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오만전자, 대국민호소, 동학개미운동으로 삼성을 지킵시다. 우리가 68,000원을 못 지키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지금이라 늙지 않았습니다. 추매추매를 해야 기전까지 안고 간다. 삼전을 우리가 지킵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삼전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최대 실적 회사를 지금 싸게 구매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야, 주식도, 예? 주식으로 뭐 크게 재미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식으로 좀 맛을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잘 모르면서 어느 정도 얄팍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 주식이라는 거를 너무 그렇게 그런 생각하지 마. 그냥 삼성이나 안전한 데 있잖아, 안전빵.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망할 일 없잖아. 그런 데다 넣어놔. 그런 데다 넣어놓고 푹 익혀둬. 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대통령이 네? 기업들 족쇄 풀어준다고 그죠? 해서 다시 폭등할 걸. 그랬는데 제한 다 풀어준다. 그랬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고 했을 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68,000원이면은 이거는 그 완전 그 주식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제가 주식을 안 했어요. 코인도 안 했어요. 예. 전 투자한 적도 없고요. 예. 그저 광고 찍다가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해드렸어요. 코인을 직접적으로 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명단에 없었던 거고요. 예, 저는 없어요. 전 투자 코인 투자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코인 투자는 하지를 않았어요. 예. 다만 이제 그런 거죠. 그 회사에 투자한 거죠. 회사에. 예. 회사에 투자했다가 그런 거고. 근데 애플도 배터리 수명에 따라 성능 저하시켜서 난리 났던 이슈 있었음. 배터리가 좀 불안정해요. 예. 안녕하세요. 디오 코인 대표 모델 윤태훈입니다. 믿고 하십시오. 고아하. 그게 더 나쁘다고요? 딱 전 광고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잘못한 거고. 그렇죠. 예. 광고가 더 나쁘다고요. 그래요. 저 나쁜 새끼예요. 예. 나쁜 새끼 방송 왜 보세요? 착한 새끼 방송 보러 가세요, 여러분들.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나쁜 새끼라서 예. 제가 더 이상 방송 진행하기 힘드네요. 예. 이제 착한 새끼 방송 보러 가세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애플 시총이 우리나라 GDP의 1.5배야 비교 불가. 그쵸. 근데 난 그래도 아이폰은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폰은 뭔가 정이 안 가요. 넘버원 방송. 아이폰은 진짜 정이 안 가요. 형 나빠도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람 죽여도 본다 중국 사람 한에서. 나는 아이폰은 앞으로도 쓸 일이 아예 없을 것 같아. 그 뭐 벨소리 하나 바꾸려고 쳐도 뭘 들어가가지고 폰을 연결해갖고 뭘 해갖고 어우 너무 힘들지 않나. 대가리 깨져도 갤럭시야. 어쩔 수 없어. 예, 어쩔 수 없어. 나 같은 사람들은 갤럭시 쭉 써야 돼. 그죠? 예, 대깨 갤이야. 한번 써보면 바뀔 거라는데 죄송한데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썼어요, 아이폰. 전 아이폰 3부터 썼어요. 4S 쓰다가 아 이거 뭔가 아니다. 벨소리 바꾸다 현타오더라고요. 족같더라고요. 안 되는 것도 많고 지원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바꿔버렸죠.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삼성전자 폰 가격 대출되고 폰 같아서 쓰기 싫어. 쓰는 사람들도 조선족 같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밤중에 나체로 활보하며 여성을 추행한 20대 남성. 괜히 유행 타서 쌍지읒 쌍지읒. 야, 난 이런 애들은 참 뭐 이해가 안 가. 예? 나체로 거리를 활보했다고 20대 남자가. 그러니까 좀 이상성욕 가진 애들 있잖아요. 전에 뭐 야구 선수 누구, 그 검찰 누구, 어? 차 안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보면서 차 안에서 자유행위 하다가 걸려갖고 지가 그동안 쌓아왔던 스펙과 어? 그렇게까지 힘든 길을 가가지고 성공했는데 뭐가 모자르고 뭐가 부족해서. 예? 미친놈들 아니야? 아니 나 진짜 왜 그 너무 이상성욕 아니야? 어? 뭐 바바리맨으로 다니다가 걸려갖고 검찰 망신시키고 왜 그랬노? 예. 아 나 씨바 진짜 그만해라.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잖아. 이상성욕 이상성욕. 예. 아니 밖에 옷 벗고 돌아다니는 거 그런 거잖아. 이거랑 그거랑 같이 저기 해버리면은 안 되겠다. 날표야. 예? 언론 통제해야겠다. 마방이라는 거를 오늘부로는 저기 해버려라. 도저히 방송을 못하게 어떻게든지 필살기에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모든 타겟을 나로 돌려놓네. 안 되겠다. 마방이라는 거는 더 이상 내 방송에서 이제 못 나오게 하라. 그게 맞는 것 같아. 적당히 해야지. 안 그래? 예? 뭐 말만 했다 하면은 마방 그러면. 생각해보자. 권력의 핵인 제주지검장도 즐길 만큼 야외 달다리가 끝내주게 좋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나도 그게 굉장히 의문인 게 콘텐츠에서만 허용하자. 그 굉장히 의문인 게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얻었고 그 정도인데 왜 뭐가 부족해서 그냥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그렇게 그 어? 바바리맨 활동을 했냐 이거지. 미스테리 아닙니까? 참 특이하다니까. 예. 블랙을 좀 해드릴까요? 예. 그만해라. 왜 씨발 귀찮게 내가 자꾸 클릭하게 만들어. 어? 버러지 새끼들아 나가. 병신아 새끼들아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방송 방해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라의 희망 왕자님 지켜. 넘어가겠습니다. 멀리 안 간다. 마스터베이션을 하다가 걸린 유부남. 남자들은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나. 성욕이랑 상관없이 이때쯤 한 번쯤 빼줘야 되겠다. 안 뺀 지 좀 됐다. 오늘 야무지게 한번 좀 빼줘야겠다. 방 한 칸짜리 집에 살면서 애도 있어가지고 부부관계 가질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해서 문 잠그고 샤워하면서 공공의적 이성재처럼 하는데 절정 직전에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라. 너무 놀라서 반응도 못한 채로 그대로 소세지가 노출이 됐는데 와이프가 내 표정이랑 아랫도리를 번갈아가면서 보더니 뭔가 잘못된 걸 느꼈는지 얼어있길래 내가 나도 모르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뒤져버리고 싶다. 거기서 기껏 나온 말이 이거 어떡하지라니. 어떡하긴 뭘 어떡해. 아내가 미안하다고 문 닫고 나갔는데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더라. 아내가 뭐 했냐고 물어서 주름 사이사이 닦으려고 그랬다고 했는데 어이없어 하더라. 이거 어떡하지는 뭐야.
뭐 창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어. 나는 이제 잠금 소리만 들려도 의심한다. 아 근데 뭐 그 창피할 게 아니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서 어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창피할 필요도 없고 뭐 어때? 어, 왜 계속 전화 안 받아? 갤럭시 S22, GOS 이슈에 이어서 콜 드랍 논란이 또 생겼네요.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에, 수신 불량 문제로 난감해했다. 지인들로부터 전화를 안 받느냐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는 확실한 팩트 체킹은 안 된 부분 같아요. 그냥 이랬다라는 것이지. 안 그래도 지금 삼성이 이렇게 몰락을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장작을 자꾸 이렇게 집어넣는 뭐 그런 기사일 수도 있겠죠. 예. 누가 보면 아예 그냥 폰 기능 자체를 상실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너무 호들갑들 떠는 것 같아. 막상 쟤들 납치했던 외계인 자기들 집으로 돌아. 아니 막상 S22 어? 있으면 쓰잖아. 줘도 안 가져가 아니라 있으면 쓰잖아. 가격 반값이면 사잖아. 예. 사서 쓰다 보면 좋잖아. 핸드폰 밖을 주기가 딱 됐는데 S22가 가격이 반값이야. 안 사? 난 무조건 사. 어, 바로 사 주지. 얼마나 저게 됐다고. 아우 넘어가 폰이 뭐 제 기능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오바들 떠는 게 호들갑들 떠는 게 참 그 냄비 민족답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이유. 사나가 그냥 쓰라면서? 너는 오늘의 이슈 게시판이 그냥 개 조수로 보이는구나. 너 안 되겠다. 사나니까 참는다. 사나는 좋아 근데. 사나니까 참는다. 현빈이 개부러운 이유가 뭐야? 노촌의 노화를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네가 할 말은 아니거든. 응? 나 노촌이 아닌데요? 너 노촌이거든? 아니에요. 나 노촌이 아무도 안 봐요. 너도 늙을 거라고. 너는 오늘의 이슈가 조수로 보이는구나. 이게 뭐냐 이게? 이 현빈이 뭐가 부러워? 정말 열받네. 게시판을 아주 뭐 쥐들 일기장처럼 쓰는구만. 손예진이니까 봐준다. 중국산 온도계 아이스크림 갖다 냈는데 35.9도. 중국식 온도제기. 중국 온도계. 들어가. 괜찮네. 들어가. 들어가. 예. 아, 저기, 너 좀 열 있네. 빠져. 아유, 시발, 집에 가야겠다. 너 일로 와. 들어가. 비트코인으로 초역세권 대리석 깔린 집으로 이사한 디시.
초역세권이네. 남편이 지방 발령 받았다고 좋아하는 유부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남편이 여수로 발령나서 주말 아니 한 달에 딱 하루만 같이 있으면 돼요. 하하. 저 이제 골프 배우러 갈래요. 좋은 전시회도 다닐 거고요. 산악회 가입해서 1박 2일 등산 갈래요. 히히히. 결혼 안 해야겠다. 씨발 족같다. 아, 이혼 바이럴이네. 아 비혼 바이럴이네. 한국의 4대 검성 귀검사 제어불가 폭주 한판 을지문덕 살수대첩의 을지문덕 고구려 후기 장수 수나라 대군을 살수의 삭살 뭐야 어? 청라 귀살대네 멋있다 존나 짜증나게 말이야. 존나 킹 받는 거. 4. 윤태우 뭔가 있을 것 같잖아. 그냥 조병신 새끼래. 뒤질래? 재밌냐? 킬리안 머피가 드디어 주인공으로 나오는군요. 예, 이 저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에 많이 나왔었죠. 킬리안 머피. 거기 이제 에밀리 블런트까지 나오고요. 거기다가 이제 오랜만에 얼굴을 비추는 로다주, 예, 우리 아이언맨 로다주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품성 있는 그런 역할에 이제 좀 많이 좀 저기 하는 것 같아요. 와이프랑 같이 영화사도 차려가지고 뭐 작품 활동도 했는데 쫄딱 망했죠. 예, 닥터 두리틀인가? 예. 그래도 셜록까지는 참 안목이 좋았는데 왜 그런 닥터 두리틀 같은 걸 찍었을까 모르겠네요. 영화 안 봤습니다. 예, 재미없을 것 같아갖고. 맷 데이먼. 예. 맷 데이먼. 작품 고르는 안목 굉장히 뛰어나죠. 예. 본 시리즈는 지금 봐도 레전드예요. 재밌습니다. 플로렌스 퓨가 저기죠 그 저 블랙이도 동생으로 나오는 맞죠? 예 라미 말릭도 저 007일 때 굉장히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죠 라미 말릭 예 그래요. 데인드안도 나오네. 데인드안도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네요. 와. 게리 올드만까지 해가지고. 그 오펜하우머. 그니까 최초로 지구에서, 그 저 전 세계에서 저 핵을 만든, 핵폭탄을 만든 사나이에 그 뭐 이야기라 그럽니다. 오펜하우머. 네. 재밌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옛날 기차 문화. 야, 그 기차 탄지 참 오래됐다, 그죠? 요즘은 다 KTX고 그런데 무궁화호 굉장히 좋았죠. 예, 요 갑 요 때 그 이때 그 특유의 감성, 예, 기억나요?
KTX 보편화로 탑승 시간이 짧아지면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돼. 바나나 우유 먹지 말라고. 아이 뭐야? 아니 김장원 아저씨는 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라 있는다 해도 말없이 소중했던 사람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딩동댕 조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김장훈 딩고 나왔어? 진짜? 습투훈 형님 딩고 나왔어요? 딩고 프리스타일 참 감이 좋아. MC 버전 듣고 외웠네. 삼성 내수 차별. 왜 뭔데? 뭔 내수 차별했는데? 안녕? 나는 3.1점 짜리 갤럭시 22 울트라야. 오늘 천조국 시민들에게 나를 팔아보려고 해. 갤럭시 버즈를 일단 무조건 줄게. 디즈니 플러스 12개월 구독권 줄게. 현재 스마트폰 샀으면 바이백에서 최대 $900까지 판매 크레딧까지 줄게. 사전 예약 구매하면 $200짜리 액세서리 크레딧에 무료 메모리 업그레이드까지 해줄게. 와 좀 개통해서 쓰고 싶다고? 니들 폰 내가 사줄게. 그걸 최대 $900까지 깎아줄게. 349달러까지 쌉 가능. 최대 2개까지 사줄게. 아 씨발 애플 쓸까? 개새끼들 좀 심한데? 어? 자국민 개 병신 호구로 보나? 아 개새끼들 진짜 나 이거까진 몰랐네. 아 디즈니 플러스를 12개월을 준다고? 개새끼들이 진짜 장난빠나 진짜. 그래도 남는 거 아니냐? 윌 잉 마진 엄청 남나 보네. 아 존나 열받네 이거. 야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아까까지 뭐라 그랬냐 내 갤럭시 대해서. 아 존나 야 사람 좀 GOS 그 이슈 터진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어? 야 폰 재기능이 못하겠냐? 어? 잠깐 이슈야 넘어갈 뿐이야. 어 그래도 갤럭시 쓸 거야 어쩔 수 없어 라고 했는데 어 진짜 씨발 아이폰을 생각하게 만드네. 내수 차별 존나 심하네. 그래 뭐 라면 컵라면 같은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쳐. 응? 컵라면 같은 경우야 뭐 어? 좀 건더기 스프가 좀 어? 부실해도 가격 자체가 좀 다르고 하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이거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 어? 장난하니 지금 진짜? 아...
아니야 태훈아, 넌 아이폰 쓰지 마. 기분 나빠. 어머머? 아주 뭐 대단한 자부심 납셨네. 아이폰 쓰면 뭐 내 가치가 올라간 것 같고 막 그래? 아이폰을 쓰면 내 가치가 올라가고 내가 무슨 뭐뭐 뭐 애플맨이 뭐뭐 된 것 같고 막 그러냐? 앱등이 부심 부리는 거 존나 역겹네. 폰 하나로 내 가치가 올라간 것 같고 그 정도야? 안 되겠다, 갤럭시 해야겠다. 족 같은 새끼들. 와, 존나 역겹네. 그 정도였어? 많이 써라 그래. 그래, 그 아이폰 많이 쓰고 그래라. 나 지금 충격 먹었어. 자부심이 있나? 애플 쓰면서? 얼마나 네가 내세울 게 없는지 알겠다. 요거 봐라, 나는 아이폰이야. 헤헤헤. 부럽지? 개새끼들아. 헤헤. 많이 써라. 그래. 많이 써. 많이 써. 많이 쓰고 해라. 축하한다. 이 애플 쓰는 새끼들아. 그런 의미로 나는 국밥 있다. 니네 아이폰 있지. 나는 국밥이 있거든. 국밥 가져오세요. 국밥 먹어야겠다. 애플 주식 다 뺄 뻔.